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그 새해 모두 그 소원도 빌고 그리고 이 원하는 일도 다 이렇게 계획도 다 적어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바도 이루시고 계획도 모두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는 운동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것도 목표예요. 저번 목표는 많이 못 이뤘어요. 네, 저도 어쨌든 올해 목표도 저도 지켜보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모두 한번 저랑 같이 파이팅 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입니다. 일단 2019년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참 올해 2019년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함께 했었는데 2020년에도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자꾸 뭔가 더 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아직 미숙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포기 안 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물론 2019년까지도 정말로 이제 서로 여러분들도 저희도 행복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행복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우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도 행복이니까요. 앞으로 모르겠다면 저희랑 같이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이 하면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화이팅!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슈가입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2019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굉장히 치열하고 열심히 살고 또 행복한 한해였습니다. 2020년은 흰 GT해라고 합니다. 흰 GT. 흰 GT해만큼 뭐 흰 GT면 뭐가 좋냐? 나 아무튼 네. 아무튼 뭐 흰 GT라고 하네요. 백지. 백지? 네. 백지 같은 한 해를 네. 시작하시죠. 정말 2020년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요. 뭐 못 이룬다 한다 한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년 2010년대 마무리예요. 제가 2010년 4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 신사동에 있던 그 빅히트를 봤던 기억이 나요. 2010년 4월이니까 2010년대 시작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19년 지금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한 5일 놔두고 이제 2010년대가 끝나네요. 제 2010년대는 온통 방탄소년단 다녔어요. 네, 진짜로 2010년 4월부터 제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부터 26살 2019년까지 정말 방탄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제 2010년대는 정말 오직 방탄으로 기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을 맞는 참 그 마음이 되게 신성하고 되게 신승생승합니다. 네. 정말로 방탄을 시작해서 방탄으로 끝나니까. 근데 참 정말 여전히 굉장히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여전히 감사하면서 또 무엇보다 여러분을 항상 이제 만나러 오잖아요. 예쁘게 단장을 하고 그 순간들이 저한테 더 없는 소중한 순간이고 사실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2010년대를 보낸 거기 때문에 다가온 2020년에는 이것들을 이제야 겨우 알았으니까 더 힘껏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의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 정말 숫자도 특별한 만큼 많은 분들께 20배의 행운과 축복 그리고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미 분들은 정말 2020년에는 2019년에 달성한 것들, 2020년에 달성한 것들이고 그리고 정말
또 이번 해도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항상 하시는 일 정말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0년도 힘내봐요. 안녕. 네, 여러분들 벌써 2019년이 끝나갑니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날짜는 거의 뭐 26일이죠. 네, 맞죠? 26일. 거의 끝나갔는데 아, 참 올 한 해 너무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잊지 못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소중한 추억과 기억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있었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년 또 제가 쓰고 있는 저도 당황스러운데 내년에 또 GT의 해라고 하네요. 경자년인데 해인데 내년에도 뭔가 그냥 저는 많은 거 안 바라고 2019년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나날들이 그리고 그런 행복한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2020년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의 건강 그리고 많은 분들의 건강 저는 첫째도 건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고자 하는 일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한 해 이게 한 해 한 해가 이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되게 새로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겪고 되게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새해 저의 목표는요. 일단 그냥 누구도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다치지 않고 행복하게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제일 최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제가 그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기타를 쳐볼 이거 들으면 아미들이 되게 웃으실 것 같아서 분명 웃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를 알기 때문에 아미들이 제가 어떻게 변하나 어떻게 그 기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또 변해 가는지 그런 것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번 목표는 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이제 새해 아미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덕담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뭐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잘 이겨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제 진심이고 여러분들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GT의 해 GT의 해 2020 또 힘차게 한번 파이팅 하면서 앞으로 한번 한 발짝씩 나아가 봅시다. 파이팅!